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자신감을 지켜줄 블랙마카 가져왔습니다. 블랙마카 효능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 마카 젤라틴화 분말이 개별형 원료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블랙마카는 페루의 4000m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사포닌도 풍부해서 남성 활력제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블랙마카 젤라틴화 분말이 정자운동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블랙마카 플러스는 블랙마카를 분쇄해서 젤라틴화하는 공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어려운 전분질이 제거된다고 하네요. 블랙마카 플러스 제가 먹어봤는데요. 좀 먹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액상이나 분말이 아니라 그냥 먹고 나서 물 한 잔 딱 마시면 되는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먹고 나서 물 한 잔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블랙마카와 아르기닌, 흑마늘, 야간무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있었어요. 블랙마카의 야간무는 남성 활력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특히 블랙마카 플러스는 한 정에 블랙마카 원료가 900mg이 들어있어요. 한 패키지에 120정이 들어가 있네요. 블랭마카가 무려 108,000mg이 함유되어 있네요. 남성 활력제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주식회사 내추럴엔에서 만든 거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료도 규격에 맞게 기능성분 함량을 관리하고 있고 중금속 분석은 물론 완제품 공인시험 성적서도 갖추고 있었어요.